이게 흐름이 좀 끊기면 그래서 네, 이따가 좀 쉬는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얘는 뭘로 환원될 수 있죠? 사실 20픽셀 곱하기 몇 개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요 3은 뭐예요? 왜 나온 거예요? 3은 한 줄에 4개가 나오기 때문에 3개가 나온 거예요. 그, 이해되시나요? 한 줄에 5개였으면요? 4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뭐다? 사실 뭐예요? 4 빼기 1에서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수식이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여러분 진짜 가끔 쓸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네, 이거 이해 안 되면 패스해도 됩니다. 우리 수학이랑 안 친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요것도 사실 100을 뭐로 나눈 결과예요? 그렇죠, 100을 4로 나눈 거죠. 이게 괜히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보세요. 자, 이때 좋은 점이 뭐다? 한 줄에 누군가가 몇 개로 바꿔달래요? 5개로 바꿔달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4만 다 뭘로 고치면 돼요? 이렇게 고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 여기 여기도 여기까지도 이렇게 해줘야 돼요.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뭐다? 옛날 방식이에요. 옛날 방식. 네. 옛날 방식 왜 배운지 아세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나 옛날에 어떻게 갔는데 여러분이 한 2년 된 3년 된 사이트를 유지보수 한다 그럴 일이 많이 없어요. 그때 그냥 알아보기, 능숙하진 않아도 그냥 알아보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이런 코드 나왔을 때 이거 코드를 보고서 까먹어도 돼요. 근데 나중에 이거 볼 때 아 이런 게 있었지 라고 기억 떨려서 수업페이지 찾아 들어와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졸업생들 다 수업페이지 아직도 찾아 들어와서 보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